자, 안녕하세요. 그테리스 티그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망스의 두 번째 부분, 이제 2절이라고 하죠. 그두 번째 파트를 제가 바로 힘 어떻게 빼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두 번째 파트는 진짜 어려워요. 그죠?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어려워 하실 거고, 실제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왜 로망스도 못 쳐? 이게 아니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우선 처음부터 이 곡은 이 파트는 처음부터 어려워요. 그죠? 요 솔샵이랑 요 솔샵을 이렇게 누르고, 이거를 편하게 잡으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든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팔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정말 예외로 이 부분만큼은 억지로 소리를 잡아요. 억지로 만들어요, 각도를. 지금 보시면 손목 꺾여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왼손에 관련된 영상을 이것저것 만들어 봤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손목 꺾이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기만 유일하게 제가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 다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저는 기왕에 불편하게 잡은 거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불편한 자세에서 저는 이 가운데 손가락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요. 근데 여기서 이첫 번째 나오는 요음 다음에 힘을 뺄 수도 있어요. 그죠? 빼서 편하게 와서 이것도 느리게 연습하면 충분히 힘을 뺄수 있습니다. 빼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저는 어차피 불편하게 잡은 거 여기까지는 참자라고 하고 여기까지 견뎌냅니다. 그 다음에 빼서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뺀다는 얘기할 때꼭 손가락이 줄에서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힘이 완전 빠지겠지만, 살짝 줄에 얹힌 상태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힘을 살짝 빼서 이동한 다음에, 자, 이두 번째 파트를 여기 그 되게 악보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운지도 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데, 어찌됐든 힘을 빼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와도. 저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서 이동해서 사뿐히 누르고 치는데, 이 새끼손가락도 지금 힘을 빼야 되는 손가락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빼서 이동,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이 손가락도 힘을 어느 정도 빼서 이동 누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손가락들을 누르고 있는 와중에 얘 혼자만 빼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힘을 조금은 아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빼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줄 위에서 살짝 힘 빼고 이동. 심지어 이렇게 힘을 빼고 이동을 해도 글리산도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조금 덜 빠졌다고도 할수 있지만, 그래도 힘을 뺀다라는 거는 명백한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짝 덜 뺐다 하더라도, 글리산더가 설령 조금 들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 내 머릿속으로는 내 감각적으로 조금 힘을 뺐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당연히 힘을 빼서, 그죠? 와서 누르고, 여기도 새끼손가락 힘을 빼서 가서 만들고, 모양새 만들고, 다시 힘 빼서 다시 와서 사뿐히 누르고, 힘 빼서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여기 그 레이샵할 때 이걸 새끼손가락으로 당기던데, 전 여기서 포지션 이동을 아예 해버립니다. 힘 빼서 이동 바코드. 여기까지는 뭐할거 없죠? 방금 여기 뭐 한번 운지 참고해 보세요. 어떤 게더 편하신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새끼손가락 뻗는 게더 편한지. 그냥 뻗을 때 만약에 새끼손가락을 뻗으신다면 힘을 좀 빼서 이동, 그죠? 줄에서 떨어지진 않아도 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나오는 운지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운지예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을 아주 많이 찢어버려서 1번 줄에서 멜로디를 치는 지금 이런 형태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깨를 축더 내리고 엄지도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손 등이 아예 그냥 딱 펴지게 만들어서 손가락을 거의 피듯이 그냥 모양새를 만들고 덮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모양새 만들고 덮는. 자, 이게 첫 번째 운지예요. 첫 번째 운지. 두 번째 운지. 여기서 할수 있어요. 똑같아요. 그죠? 대신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이 조금, 오른손이 좀 귀찮아져요. 보시면은. 3번, 4번 줄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PAMI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른손에서 조금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요거는 해결했는데, 여기서 여기가 엄청 멀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힘 빼고 이동을 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왔죠? 또힘 빼고 와서 편하게 누르고. 방법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운지로 많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는 힘 빼고 그냥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또 엄청난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힘 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동할 때마다 힘을 빼서 누르는데 가끔씩 제가 손가락을 그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완전히 떼는 게 아니라 줄 위에서 이렇게 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빼고 있으면은 조금 기준점을 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방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가운데 손가락이 4번 줄에 살짝 올려져 있고 나머지 힘뺀 상태에서 준비. 여기서도 자, 힘을 뺐어요. 근데 확 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손가락 줄 위에만 올려놔요. 절대 누르는 거 아닙니다. 전 요럴 때 가끔씩 이게 힘이 좀덜 빠져서 살짝 누르기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머지는 다 힘이 빠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곳곳에서 뭘 하냐면 단순히 힘을 빼서 이동을 하지만 그거를 최대한 제가 빨리 하는 거 플러스 그 전과 후에 브레이크랑 약간 왜 자동차 탈때 처음 시작할 때 있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려운 구간에서는 살짝 느려지고 와서 조금 천천히 이동하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티안 내게. 제가 운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되면 엄청 울렁거려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울렁거리는 게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코드가 바뀔 때마다 브레이크 걸고 또 악셀 갔다가 또 브레이크 걸고 이거 완전 롤러코스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할 수도 없어요. 안할 수도 없지만 최대한 티를 덜 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 저는 옛날에 이 운지를 많이 썼던 이유가 사실 그런 겁니다. 왜냐면 이러면 이제 그 울렁거리는 거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브레이크 걸고 악셀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두 가지 버전. 한 번은 요 코드로 바꾸는 거 하나랑 하나는 요 코드로 해서 한번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왼손이 편해지면 기타 치는 게 진짜 훨씬 즐겁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오른손마저도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즐겁게 칠 수 있으면 기타 치는 게 한 4배는 즐거워질 수도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오른손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볼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